안녕하십니까. 정성산 TV입니다. 지금 이재명하고 조국이 만났습니다. 대체 왜 만났을까요? 이재명이 사실 그냥 몸부림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결국엔 이재명이 아무리 몸부림쳐도 결국엔 결론은 현재 정부 손에 달렸다. 이재명과 조국이 만나서 중국집에서 비싼 백주를 마셨다. 그거 비싸서 고량주 마셨다. 이런 얘기로 가고 있는데 그 이면에 대한 얘기를 살펴봐야겠습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이재명이 이렇게 몸부림치고 여기까지 온 게 뭐냐면요. 대통령이 되고 싶어서 대통령병에 걸려 있잖아요. 대통령이 돼야 감옥에 안 가니까 그렇습니다. 애초부터 성남시장하고 경기도지사하고 그때부터 대통령병에 걸렸습니다. 결국엔 대북송금도 이재명이 뭐 때문에 했습니까? 이재명의 대권 프로그램입니다. 대권 가기 위해서 대북송금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재명이 결국 대통령 선거까지 나왔어요. 하지만 대통령 선거 떨어졌지 않습니까? 떨어지고 나서 개항을 놓아서 국회의원 되고 그 다음에 다시 당대표 되고 그것도 왜 그렇습니까? 그것도 대권입니다. 그러면서 이재명이 대통령하고 영수회담이라는 이름으로 단독회담을 제안하고 전국을 주도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 또한 전부 대권 준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공천파동의 뇌관으로 꼽혀왔던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공천에서 배제하면서 심리적 분당 사태까지 치닫는 모습이다. 총선 경쟁력에 치명적인 갈등 국면을 수습하는데 소극적인 이재명 대표의 행보를 두고 오로지 대권 가도를 달리기 위한 이재명당 만들기에 주력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친문계 좌장 홍영표 의원은 비명계에 대한 공천 불이익을 지적하면서 당대표가 자기 가죽은 벗기지 않고 남의 가죽만 벗기면서 손에 피칠갑을 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고성까지 오간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에서 중도 사퇴한 정필모 의원은 경선 여론조사 수행업체 가운데 논란을 일으킨 리서치 DNA와 관련해 누군가 전화로 해당 분과위원회 지시에서 추가 업체로 끼워 넣었는데 누구 지시인지 밝힐 수 없다고 한다면서도 허위 보고를 받고 속았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당이 분열하는 모습을 연일 드러내는 건 치명적이다. 하지만 이재명 지도부가 사태를 수습하기보다 관망하는 자세로 일관하면서 당 안팎에선 이 대표의 목표가 총선 승리에 있지 않다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총선보다 당 색채를 이재명 중심으로 바꾸는 데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선 경선 등 여러 차례 맞붙었던 박용진 의원의 하위 10% 통보가 이뤄지고 친문계 구심점 역할을 할 임종석 전 실장을 배제한 것도 대권 준비를 위한 잠재적 경쟁자 제거라는 전망과 맞물린다. 조국혁신당 돌풍. 지방선거까지 이어질까? 이번 22대 총선에서 돌풍을 일으킨 조국혁신당이 지방선거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전북에서 정당 득표율 1위에 오른 총선 성적이 민주당이 독식해온 지역 정치 지형의 변화를 몰고 올지 관심이 쏠립니다. 민주당과는 협력 관계라며 합당 가능성의 선을 그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조국은 민주당과는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민생과 경제와 복지를 되살리자라는 점에 같은 점이 있고요. 물론 구체적인 강령으로 들어가게 되면 조국혁신당이 더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이번 22대 총선에서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아 민주당과의 직접 경쟁을 피했지만 지방선거 참여에는 확고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조국은 저희가 정당이기 때문에 2년 뒤에 있을 지방선거에 당연히 참여를 해야 되죠. 내부적으로 논의한 적은 없다며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았지만 지방선거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판단이 선 것으로 보입니다. 조국혁신당은 이번 총선 때 호남에서 민주당 비례연합정당을 제치고 정당 득표율 1위를 차지했습니다. 전북은 광주 다음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45.5%의 지지를 보냈습니다. 이 수치를 지방선거에 그대로 적용해봤습니다. 전북 광역 비례의원 4석 가운데 2석, 14개 시군 기초 비례의원 25석 가운데 12석을 얻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지역구는 물론 비례대표마저 싹쓸이하다시피 하는 민주당 독식의 지방의회에 조국혁신당이 새로운 변화를 예고한 셈입니다. 조국혁신당 핵심 관계자는 지방선거에선 총선 때와 다른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겠느냐며 단체장과 지방의원 선거에 여러 후보를 낼 수 있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내비쳤습니다. 민주당과 불필요한 경쟁을 유발하면서까지 무리하게 후보를 내지 않을 것이란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조국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총선 돌풍이 지방선거까지 이어질지가 변수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4.10 총선 연대의 균열이 생기고 있다. 관계 변화가 직접적으로 감지된 것은 조국혁신당이 민주당의 일종의 총선 청구서를 요구하고 나서면서다. 경태 최고위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민주당한테 와서 야당 연석회의하자, 그러면 이준석 대표도 부르고 새로운 미래 이석현 비대위원장을 부르고 다 해야 하나라고 말했다. 당대표 언론특보를 지낸 김현정 경기 평택병 당선인은 KBS 라디오에서 영수회담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문제라고 말했다. 두 당의 관계가 선거 때와 같지 않다는 분석이 잇따르자 이재명은 이날 저녁 서울 안국동의 한중식당에서 조 대표와 약 2시간 30분간 만찬 회동을 가졌다. 만찬은 이 대표의 제안으로 열렸고 김우영 민주당 정무실장과 조용우 조국혁신당 정무실장이 배석했다.
민주당은 만찬 뒤 서면 브리핑에서 수시로 의제 관계없이 자주 만나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기로 했다며 두 당 사이의 공동의 법안 정책에 대한 내용 및 처리 순서 등은 양당 정무실장 간의 채널로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재명은 만찬에서 사회개혁에 있어 조국혁신당의 선도적 역할을 당부했고 조 대표는 민주당이 수권정당으로서 무거운 책임과 역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동에도 불구하고 조국혁신당의 앞길은 순탄하지만은 않아 보인다. 민주당 협조 없이는 독자적으로 원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로 선출된 황운하 의원은 22대 국회의로 법안으로 약속한 한동훈 특검법에 대해 이 법안이 실제로 통과되기 위해서는 민주당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대표와 황 원내대표 투톱 모두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다는 점도 불안 요인이다. 황 원내대표는 지난해 11월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조 대표 역시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사건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이들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조국혁신당은 신속성 선명성으로 경쟁하겠다는 방침이다. 조국혁신당 관계자는 선명하고 빠르게 강력하게 조국혁신당을 지지하는 국민이 효능감을 느낄 수 있도록 움직이는 것이 가장 최우선의 목표라며 그렇게 했을 때 국면이 열리는 것이지 12석에 하나를 더하면 어떻고 둘을 더하면 어떻고 하는 식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텃밭인 광주에서 조국혁신당 지지가 높아지면서 벌써부터 2년 후 지방선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지방선거에서 지역구 후보로 맞붙으면 어떻게 될까 하는 호기심이다. 28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2026년 6월 3일 치르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맞대결 전망이 나오고 있다. 22대 총선이 끝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았지만 지역 호사가들은 벌써 지방선거 구도를 놓고 설왕설래하고 있다. 광주 전남은 이번 총선에서 지민비조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혁신당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조국혁신당이 민주당 비례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을 앞섰다. 민영배 민주당 광주 광산을 당선인은 아군이고 우군이고를 떠나 조국신당 쪽에 더 많은 지지를 보내줬다는 건 민주당에 대한 불완전한 승인이라며 호남에서 전부 민주당 후보들을 당선시켜줬지만 시민들 보시기엔 믿었지 않은 것이라고 해석했다. 조국혁신당은 이번 총선 지역에서 여야 1대 1 구도를 깨지 않겠다며 민주당과의 간섭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례대표 선거에만 전력했다 하지만 2년 뒤 지방선거에서는 지역구 후보를 낼 가능성이 커 보인다. 조국혁신당 대표는 지난 23일 광주를 찾아 2년 뒤 지방선거에 지역구 후보를 낼 것이냐는 기자 질문에 원론적으로 정당은 정치를 하는 조직이고 향후 예상되는 정치 일정에도 당연히 참여해야 한다며 지역구 출마를 시사했다. 다만 지금 시점에는 지방선거를 준비하고 있지 않다. 지금은 지난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 호남의 경우 조국혁신당을 비례 제1당으로 만들어주셨는데 왜 표를 몰아주셨는지, 그 민심을 받아 어떠한 정책과 법률을 내야 하는지에 집중하는 게 맞다며 거기에 집중해 원내에서 성과를 내고 지방선거는 그 성과의 기초에 그 다음 판단을 할 것이라고 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2년 뒤 지방선거에서 조국혁신당이 후보를 내더라도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다. 지역 정가 한 관계자는 광주 전남은 민주당이 아군이라면 조국혁신당은 우군이어서 아군과 우군의 구분이 크지 않다며 대중정당인 민주당 후보가 돼도 좋고 좀 더 입장이 선명한 조국혁신당도 좋다는 정서가 크다고 말했다. 민주당 일당 독점의 폐해를 줄이고 선의의 경쟁 구도를 만드는 게 정치 발전을 위해 도움이 된다는 분석도 있다. 일부에서는 민주 세력이 분열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지만 지역구 후보를 내더라도 지역별로 다른 전략을 쓰면 충분히 상쇄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호남 지역은 민주당과 후보 경쟁을 벌이고 접전지나 열세 지역은 단일화를 통해 시너지를 높이는 전략을 사용하면 된다는 것이다. 지역정가 한 관계자는 야권 지지세가 높은 광주 전남은 여권 견제라는 큰 틀이 흔들리지 않으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모두 큰 부담 없이 지지할 수 있다며 다만 민주당이냐 조국혁신당이냐보다 인물과 정책을 놓고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혁신당 대표가 25일 2시간 30분가량 저녁 만찬 회동을 했다. 두 대표는 수시로 의제와 관계없이 자주 만나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만찬이 종료된 후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이 같은 회담 내용을 발표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사이 공동의 법안정책에 대한 내용 및 처리 순서는 양당 정무실장 간의 채널로 협의하기로 했다. 김우영 민주당 대표실 정무실장과 조용우 조국혁신당 정무실장은 이날 회동에도 배석했다. 이재명은 우리 사회의 개혁에 조국혁신당의 선도적 역할을 당부한다고 한 것으로 전해진다. 조 대표는 민주당이 수권정당으로서 무거운 책임과 역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민주당은 밝혔다. 이 대표와 조 대표의 만남은 회동 불과 몇 시간 전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이재명은 조 대표를 만나러 가나라는 취재진을 향해 어떻게 알았어요? 라고 묻기도 했다. 이재명은 조 대표와의 만남에 대해 제가 먼저 연락했다며 평소 잘하는 분이기도 하고
제가 저녁 한번 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이재명은 전에 성남시장 선거 때 조국 교수의 도움을 받은 일이 있다 인연이 아주 길다고 했다. 또 이번 선거도 사실은 역할을 나눠서 치렀기 때문에 앞으로 전국 상황에 대해서도 서로 교감할 것이 있어서 같이 한번 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자세히 설명했다. 교섭단체 요건 완화, 범야권 연석회의 등 조 대표가 이 대표에게 공개적으로 요구한 안건도 논의할 것인지 묻자 특정하게 정해놓은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언급할 의제를 확정한 건 아직 아니며 이 대표가 계속해서 고심 중이라며 대본이 짜여 있는 것도 아닌 만큼 대화 과정에서 얼마나 어느 정도로 언급될지는 달라질 수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습니다. 왜 범죄자들을 구속 안 시키는지 이게 법치국가인가요? 나라를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고 빨리 구속시키는 것이 민생을 챙기는 것입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